안녕하세요. 행복한 꾸내라다 이기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긴 저희집 옥상입니다. 오늘의 시간, 이 시간은 여러분께 달기 언박싱의 소개 언박싱입니다. 착하게 데려온 아이들 보여드릴 거예요. 어떤 아이들을 데려왔을까요? 선나다에게서 소개된 아이들이에요. 가성비 굉장히 좋은 아이들로만 준비를 해주셔서 제가 소개를 신나게 해드렸는데, 여러분 보셨죠?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중에서 몇 가지 아이를 데리고 와봤습니다. 키워보려고 가져왔습니다. 몇 개냐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종류? 되는 것 같습니다. 아홉 종류인데, 이제 두 개씩 가져온 거는 합식하려고, 합식하려고 가져왔어요. 옆으로 이렇게 좀 올려놓고, 합식으로 놓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가성비 오늘은 3,000원 다육도 굉장히 좋았어요. 여러분 보셨으면 아실 건데요. 3,000원의 다육도 가성비 너무 좋은 아이들이 많이 소개가 됐죠. 그래서 보여드렸는데, 첫 번째로 이 누비도나. 누비도나예요.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좋은데 이게 3,000원이거든요. 여기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요새 제가 분갈이 바로 하죠. 빼요 그냥. 이렇게 분리를 해서 드립니다. 말라 있어서 먼지가 바람이 막 날리네요. 이렇게 뿌리도 좋고 목대가 있어요. 목대가 있죠. 유루비도나 보라색 빛감을 보여주는 거고, 사이즈는 이게 한 10cm 될 것 같습니다. 10cm. 10cm 정도 돼 보이는 누비도나 3,000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거 데리고 왔어요. 데려와서 키워볼 거고,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레티지아. 여러분 그 매치쟁굴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레티지아 금은 많이 못 보셨죠. 요거예요. 이게 지금 사이즈가 크진 않아요. 이게 아이고 흙이 그냥 황토에 심어. 다 말려있네요. 말라있어. 요거예요. 요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레티지아 금. 보시면 요렇게 금줄 보이시죠? 잘 이렇게 되어있어요. 목대는 목질화가 되어있고 무궁화예요. 요거는 4,000원. 4,000원 레티지아 금. 요게 많이 없는데 귀한 아이죠. 그래서 많이 없는 아이예요. 요렇게 롱분에다 심으면 될 것 같아요. 요거보다 좀 작은 분에 심어도 되고, 일단 이렇게 길다란 롱분을 제가 여기다 심으려고 가져왔고, 그 다음에는 둔채도 소개가 됐었죠. 요거는 원종 자라고사라고 합니다. 목대가 엄청 굵어요. 이건 사장님께서 분갈을 다 해놓은 거라서 그냥 이대로 화분도 이렇게 도자기 분에 여기 심겨져 있어요. 요거는 원종 자라고사야 하는데 5,000원 분까지 해서 소개가, 묵둥이에요. 뿌리도 엄청 굵고 실하고 목대도 이렇게 좋아요. 원종 자라고사는 분채로 5,000원에 소개가 됐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이게 그 턱시판 이렇게 묵둥이에요. 엄청 묻혀 있죠. 마사는 빼고, 마사는 빼고 뽑아야지. 이렇게 되는 색깔도 너무 이뻐. 턱시판 이렇게 굳은 아이는 별로 소개가 안 되는데,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서 제가 보여드리셨어요. 한번 고생이죠? 이때다 굽죠. 색깔도 너무 이뻐요. 핑크핑크한 것도 있었어요, 안에. 거기에. 이것도 여기, 이거 화분 너무 크네. 여기다 심으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크네. 화분이. 이것은 4,000원. 4,000원에 소개가 됐고, 그 다음에 또 뭘 가져왔냐면, 요거는, 파이어렌시스. 완전 빨간색이에요. 요거는 5,000원. 5,000원에 소개가 됐습니다. 색깔이 다 이렇게. 지금 요렇게 피멍으로 들어온 거는 이제 다 이 색, 전체로 다 이 색이 될 거예요. 한 겹 더, 살이 쪄진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빨간색이 빨간색으로 물이 드는데, 왠지 이렇게 여러분 느끼시기에도 좀 뭔가
좀 색감, 뭐지? 물감으로 색을 칠한 것 같, 칠하다 만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진하게 색이 들어요. 근데 지금 계절이 더워서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고, 온도차가 더 나오면 물이 마르거나 그러면 색깔이 더 진한 빨강으로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분갈이해서 뿌리 잡기 시작하면 좀 빠지겠죠? 그렇게 되면 빠지니까 녹은 파이어 레이시스 5,000원에 소개가 됩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것도 뽑아야지. 얘는 뿌리가 나오고 있네. 뿌리가 나오, 실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뿌리 정리해가지고 다 떼야죠. 분갈이 할 거니까. 오, 애기도 나오고 있네요. 근데 보낼 때는, 여러분께 보내드릴 때는 포트채로 안 보내고 기본으로 뽑아서 보내드릴 거예요. 근데 만약 포트채로 받으시고 싶으시면 따로 문자로 사장님께 드리면 되실 것 같은데요. 이것도 여기다 심어보려고. 화분이 다 크네. 작은 거 화분 갖고 와야 되겠어요. 잠깐만요. 준비한 화분들을 이렇게 올려놓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화분들이 다 커가지고 제가 여기다 이렇게 맑게 쏙 들어가지 않게 꼽아놨어요. 말려서 조금 말린 후에 분갈이 해줘도 되니까. 지금 할 게 아니라서 화분에다 올려서 말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데리고 왔는데 이거는 리틀잼이에요. 이렇게 풍성해요. 수영이 이렇게 좋습니다. 아주 풍성해. 사이즈가 엄청 좋아요. 요게 8,000원에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제 사이즈가 작은 것도 있어요. 와, 엄청 밥이 많죠. 작은 것도 있는데 이거는 커요. 사이즈가 크죠? 풍성하고 목둥이 목질화가 되고 덩쿨형으로 크는 아이잖아요. 얘도 한 몸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와이는 8,000원에 제가 이거 이게 뭐지? 이거가 없어요. 큰 게 없고 작은 거 예전에 대품 이쁜 거 키웠었는데 비를 너무 많이 맞춰갖고 보냈거든요. 이렇게 좋습니다. 풍성합니다. 이것도 한 몸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가져왔고 요게가 사이즈가 좋아서 골드빛 이게 금종자라고 해요. 그래서 데려왔고 이건 화이트 그린인데 이것도 좋죠. 또 5,000원. 이렇게 밥이 많고. 아이고. 이게 밥이 많은데 5,000원에 소개가 됐죠? 그래서 얘도 키워보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와, 얘도 꿀목대를 목대 보세요. 여기 하나죠. 몸 하나로 되어 있는 화이트 그린이도 분갈이 해갖고 시원한 데다 방그늘에다가 두면 돼요. 여름에 얘도 좀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5,000원. 이렇게 좋은데 5,000원이에요. 가성비 좋죠. 그래서 얘도 화이트 그린이도 데려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씩 갖고 왔어요. 두 개 하시면 세일을 하니까 이제 하나보다 두 개 해서 합식하라고 이제 두 개를 이거 페리도트가 있는데도 엄청 좋아하는 페리도트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렇게 페리도트 두 개. 한 포트는 군생이에요. 아직 물은 안 들었는데 이제 분갈이해서 키우시면 되죠. 요거는 한 포트는 5,000원. 한 포트 5,000원. 이렇게 한 몸이고요. 두 포트 하시 8,000원. 네, 소개가 됐어요. 이제 물 아직 색은 안 나왔는데 색은 이제 내면 될 거고 하나 하셔도 돼요. 하나 하셔서 조그만 분에 심으시면 되는데 두 개 하시면 두 개 같이 심으면 풍성하게 이제 심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한 몸이죠. 이렇게 갖고 이것도 이렇게 합쳐서 심으려고. 하나와 두 개는 달라요. 이렇게 풍성해요. 이것도 두 개 하시면 8,000원이니까 하면은 이제 5,000원인데 두 개 하면 아무래도 이제 더 저렴하게 1,000원이나 할인이 된 금액에 데려가실 수 있어서 좋고 지인분들 혹시 계시면 두 개 하셔갖고 주셔도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레드베리
철화예요. 이거 레드벨벳 철화가 제가 알기로는 조그만 종잣부터 있는 거 그런 게 막 8,000원 이렇게 소개가 판매가 됐었는데 이거는 하나는 6,000원이거든요. 하나는 이건 레드벨이 철화예요. 하나는 6,000원인데 두 개 하시면 10,000원에 응,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두 개 이렇게 어. 이거는 뭐 각몸이 있으니까 레드벨은 한 몸이가 많이 없죠. 어, 한 몸이나 얘는 한 몸이네. 철화예요. 철화.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거 철화, 이 자체 이 레드벨이라는 품종이 원래 크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떨어지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레드베리는 이제 뭉쳐져 있는 거 사셔도 다 분리가 되니까 이제 모아갖고 심으셔야 돼요. 철화네요. 철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심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하시면 10,000원에 드려주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까지 해갖고 다 보여드렸어요. 이거는 입장이 정말 잘 떨어지죠. 특징이에요. 그래서 조심히 다루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 뽑았죠. 뽑았으니 뿌리까지 받고 이제 여기 있는 게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분채로 보내드릴 거예요. 원종 자라고사 묵둥이라고 합니다. 요거 그대로 이제 키우시면 돼요. 분갈이 사장님께 다 해놓은 거, 해놓으신 거라서 이대로 여기다가 키우시면 돼요. 요런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시고 그대로 요거까지 5,000원 화분까지 해서 소개가 됐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까 보여드린 레티지아 금이에요. 목대가 이렇게 길죠. 그래서 조그만 소형 롱분에 심어서 키우시면 레티지아 금 키우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파이어랜시스 요것도 뿌리가 실하고요. 이것도 이제 화분에 잘 심어가 키워야 되겠죠. 빨간색 잎도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제가 이렇게 두 개예요. 두 개. 요거는 두 10,000원. 두 포트 10,000원. 한 포트 6,000원이에요. 요 아이 데리고 왔고 그다음에 요것도 턱시판 군생인데 묵둥이 목대가 완전 뭐 이렇게 목지라가 돼 있는. 요거는 4,000원. 근데 저렴한 아이들로만 이렇게 소개가 돼요. 그 선나다에게도 대품이나 이런 건 이제 10,000원 하겠지만 거의 이런 작은 구생 묵둥이들은 거의 10,000원 이내 금액으로 소개가 됩니다. 이거 풍성하죠. 리틀잼이에요. 이거 이제 8,000원. 요게 가격이 가장 높네요. 그죠? 저게 하나니까. 얘는 이제 두 개 하시면 10,000원. 아니, 8,000원. 하나는 5,000원. 페리도트 이렇게 두 개 합식하면 이쁘겠죠? 노란 빛깔로 이제 나올 거고, 루비도는 3,000원. 이게 사이즈가 이렇게죠. 근데 다 이렇게 되진 않았고, 거의 비슷한 사이즈인데, 색감이 약간 옅은 빛감의 색깔도 있었어요. 거기 보면.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 그린이도 이렇게 풍성한데 5,000원. 이렇게 좋았어요.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제 분갈이 해야죠. 여기다 심어줄 건 아니고 그냥 지금 상태는 올려놓은 거고 화분은 다른 거 선택해서 심을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아주 저렴하게 데리고 왔습니다. 요거가 가격을 계산해볼까요? 요게 10,000원? 요것도 10,000원? 아니 8,000원 10,000원. 계산해보고 나오나 16,000원, 26,000원에 3만원에 35,000원, 4만원, 43,000원, 38,000원, 52,000원, 딱 52,000원이네. 무료배송이 받아보실 수 있겠네요. 이렇게 가져오면 52,000원에 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사도 되는데 이런 건 이제 두 개 해가지고 한 거고 거의 뭐 이런 거는 5,000원씩. 이런 거는 4,000원, 3, 4, 5,000원의 가격들이네요. 요거는 호선나다육에서 데려온 아이들이에요. 이 레드베리 철화도 여러분 이것도 가격대가 처음에 나왔을 때 진짜 이만한 아이 요거 하나 요 정도 아이가 거의 8,000원, 10,000원 그렇게 소개가 됐는데 이것도 아주 저렴한 거거든요. 레드베리 철화입니다. 철화 아닌 생얼굴은 저도 키우고 있어요. 그거는 있는데 이제 철화는 이제 데려왔으니까 예쁘게 키워볼 거고 턱시판은 완전 묵은둥이고 요거는 이제 골드빛으로 나오는 금이고 그렇습니다. 오늘을 저녁에 이렇게 언박싱으로 호선나들에게서 소개된 아이들 보여드렸는데 다 가져오지는 못하죠. 그 중에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종 구 종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제가 뽑아왔습니다. 두 개 키울 거고요. 이제 분갈이하고 그 방그늘에 두면서 이제
관리를 할 거고, 저 이제 캠핑장으로 이사 준비 때문에 바빠요. 지금 여기저기 정리하느라고 지금 옥상에 어수선합니다. 이사하는 이제 이사할 때 제가 간단하게 영상도 찍어갖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으로도 오늘 소식은 오늘 밤이죠. 오늘 목요일 밤인데요. 목요일 밤 소식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저도 잠을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하나다육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